자, 이거 첫 번째 영작. 자, 너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오래된 컴퓨터가 있니? Do you have an old computer? 다음에 which를 쓰셔도 되고 여기서 that을 쓰셔도 되겠죠. 근데 너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문장을 쓰시려면 뭘까요? 당신은 주어 you don't use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다 anymore를 쓰시면 되겠죠. 참고로 다 아시겠지만 이 don't의 not과 anymore를 합히면 두개 합히면 뭡니까? no longer 아니면 no more라고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쓰시면 같은 뜻이 됩니다. 우리 지금 책에서 보통 no longer를 not과 anymore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로 바꾸시면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 혹시 여기 부분을 지금까지 사용 안 했다는 말로 you haven't used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왜냐면은 지금 가지고 있느냐 근데 컴퓨터 사용하지 않은 건 과거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우리 책은 그렇게까지 복잡히 안 나와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 내가 대화를 하고 있던 그 사람들은 이렇게 꾸며주기 때문에 지금 여기 부분이 지금 밑줄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럼 뭘까? 당신이 내가 the people 다음에 who를 쓸까요? whom을 쓸까요? 그렇죠. I am이 아니고 과거였지. was talking 중요한 거 여기 to까지 들어가 줘야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이 who나 whom을 쓰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to가 앞으로 오게 된다. 조건이. 그래서 만약에 to가 된다면 반드시 그 뒤에는 whom만 쓰셔야 됩니다. who를 쓰시면 안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왜 그러냐면, 누구든지란 말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에게. 그러면 우리가 이게 복합 관계사를 씁니다. 근데 고민이 있어요. whoever를 씁니까? 아니면 whomever를 씁니까? whoever 쓰신 분. whomever 쓰신 분. 본인은 뭐 쓰셨습니까? 후를 누구든지니까 누구든지란 말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무든이란 말로 그럼 부정. 정해져 있지 않은 누군가를 말합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원래대로 따지면 여기가 reward to anyone who나 또는 anyone whom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될게 왜냐면 이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여기 전치사가 있으니까 여기 뒤에 들어가는 거니까 whomever 아닙니까? 아니에요. 왜? 여기에 들어가는 whoever인지 whomever인지는 이 뒤에 문장에서 어디 자리에가 빠졌는지를 봐야겠죠. 그죠? 그런데 지갑을 찾는 사람은 그러면 whoever, whenever 다음에 find냐, finds냐 이것도 한번 봅시다. 나의 wallet 여기 되고 답은 finds입니다. 왜 finds냐? 이 whoever냐, whomever냐인데 이때는 whoever가 된다 그랬습니다. whomever가 아니고 왜냐면 뒤에 문장이 지금 주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로 써야 되니까. 근데 아까 anyone 그러면 who가 되겠죠? 아니, 뭘쓴 거야? any만 쓴 거야, 내가? 미쳤군요. anyone who가 한마디로 whoever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행사가 anyone이란 것은 단수 취급해야겠죠. 그래서 혹시 뒤에 동사자를 쓸 때는 단수 동사를 쓰셔야 됩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복합 관계 대명사인 whoever를 쓰시면 그러면 그 뒤에는 동사가 들어갈 때는 항상 단수 동사를 쓰라는 그 얘기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면 또 나중에 모험하다가 딴소리 하니까. 자, 요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나는요, 뭐뭐 했던 방법이 기억이 안 난다 그랬거든요. 원래는 I don't remember the way. How, 어떻게, 뭐지? 뭐냐 이거? I, 다운로드니까. 근데 다운로드 했던 건 과거죠? 더 프로그램까지 쓰셔야겠죠, 여기다가.
왜더 프로그램을 써야 되느냐? how는 관계 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 완전한 문장, 주어, 다운로드 받았다는 동사, 뭘 받았는지 목적어 다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면 틀리죠. 왜? 우리가 알고 있는 how라는 관계 부사는요, 반드시 선행사가 됐든 아니면 how가 됐든 둘 중 하나를 생략 안 하면 틀립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나는 how를 남겨놓고 더 way를 빼겠습니다. 그래서 I don't remember how I downloaded the program onto my laptop 이렇게 쓰시는 게 가장 알맞지 않나? 물론 더 way를 쓰시고 how를 빼도 됩니다. 아시겠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빼야 된다. 이거 맞으신 분? 오케이, 땡큐. 그 다음에 다음은요, 운전 중인 사람들은, 그럼 이 운전 중이라는 이 단어가 사람들을 꾸며주기 때문에 이 초록색 써진 부분이 우리 관계사 절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뒤에 문장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사람들, people. 그 다음에 운전을 하고 있는 중이라 말하니까 who를 쓰시면 되겠죠. 왜? who are driving. 사실 드라이빙 칼까지 써야 되는데 드라이빙 그냥 여기까지 써도 됩니다. 운전하다는 말로. shouldn't use phones를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거 써도 맞아요. 엄밀히 따지면 여기에서는 얘가 주어, 그 다음에 여기 shouldn't use가 나머지 부분. 그런데 주격 관계대명사 who는 만약에 비동사랑 같이 쓰이면 여기를 한꺼번에 생략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빠지면 people driving shouldn't use phones라고 쓰셔도 맞는 내용입니다. 이게 되시죠? 오히려 이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항상 문장에서 주격 관계대명사랑 비동사 생략하고 뒤에 이렇게 뭐만 남겨놓는 분사만, 현재 분사만 남겨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간 이게 맞냐 틀리냐 물어볼 때 이게 왜 맞는지 이걸로 구별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는요, 나의 childhood, 어린 시절이 그리운데 그 어린 시절을 나타내는 관계 이 지금 계속 정법이니까 뒤에 쓸 수 있는 거는 when을 써야 되나 아니면 whenever를 써야 되나 이걸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럼 내 때는 whenever라는 거 우리가 복합 관계사는 언제든지 몰라요. 그 선행사가 어느 때라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처럼 정해진 구체적인 나의 어린 시절이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경우는 절대 whenever를 쓸 수 없겠죠. 왜? 꾸며주는 이 지금 나의 어린 시절이랑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만약에 어린 시절이든 언제든 그냥 아무 때든 상관없으면 whenever를 쓰고 앞에는 my childhood 같은 그게 아니고 anytime이 되겠죠. anytime. 그죠? 여기에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선행사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나 다 가능하다는 의미의 wherever나 whenever 이런 거 안 됩니다. 오케이? 복합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야? 그때 everything was more fun. 여기까지 써도 되겠죠? 모든 것은 재미있었다. 그때. 자, 계속적 용법이기 때문에 나는 나의 어린 시절이 그리운데 그 시절에란 말로 이렇게 직역 직접에서 해석을 쭉 하는 거. 이게 복합, 아니, 저기 뭐야. 계속적 용법의 특징이죠. 요렇게 뜨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